이 집에서 마구 차오리를 놔주세요. 안녕하세요. 뭐라고요? 뭐요? 아, 죄송합니다. 그 영화를 끝까지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그 음악으로 그 영화의 첫번째 잔상까지 이렇게 잘 안고 가셔야 되는데 그랜사 때문에 조금 일찍 끊었습니다. 괜찮으시죠? 네. 죄송합니다. 빨리 진행할까요? 네. 저희가 오늘 좀 많이 움직임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필요합니다. 조금만 도와주십시오. 예, 몇 시일 테니까 소리가 좀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들어와주세요. 지금 찍고 계신 그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 찾을 수 있게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본부장 역을 맡은 김병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화 나름대로 잘 즐기셨나요? 네. 네, 그 각가지 매력들 또 같이 많은 분들 공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. 더운 여름 건강히 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저희 영화 배우들과 감독님이 너무너무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든 영화입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. 많은 관심과 사랑 쭉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엔드 역할을 맡은 지창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이렇게 더운 날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정말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그 포스터하고 리볼버 로고가 박혀 있는 소주잔을 준비했습니다. 지금 슬슬 해도 지금 이제 생각나시죠? 네. 예, 영화도 이렇게 막 맛있게끔 해줬잖아요. 자, 안전하게 저희가 드릴 테니까 앉아 계시면은 저희가 금방 배달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배달해 주세요. 우리에서 지금 초등학생인데 아 빨리 가셨구나. 그 친구 왜 왔지 나는 생각하고 여기도 가족분이 오셨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영화는 이렇게 온 가족이 다 같이 와서 해로 보는 겁니다. 혹시 미안한데 네가 쓰는 거 아니야? 엄마랑 엄마랑 아빠도 여기서 그 지창욱 배우랑 다 버려도 나오고 싶은데 네,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, 이 집에서 마음 차오리를 놔주세요. 네, 여러분 마음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예요. 만식이 너도 그만해.
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리볼버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죠? 네! 네, 여러분 고맙습니다. 지현 씨가 저기 계시기 때문에 네, 마지막 인사드리고 네, 가겠습니다. 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네, 좋은 저녁 되세요. 고맙습니다. 네. 빨리 가라. 짜증 안 가? 어. 네. 진짜 멋있어.